자, 오랜만에 제네시스, 와, 짱짱한 녀석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더 운행은 해봐야 됩니다. 왜? 저속 구간에서 짱짱하다 느꼈지만 고속 구간에서 또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죠. 짱짱하다의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3박자. 자, 일단 첫째, 하부 상태. 둘째, 그 하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핸들링조차 짱짱하다 느껴지며, 세 번째, 그걸 받쳐주려면 시트 컨디션이 높아야 됩니다. 시트 컨디션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짱짱하다. 자, 이 녀석은 제네시스 후기형 2014년형. 주행거리는 약 6만 키로. 완전 무사고. 자, 여기서부터 스펙이 좋죠. 근데 스펙만 좋다고 차가 좋냐? 절대 아닙니다. 시운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수출형. 거기다. 맞아, 네 가지다. 네 가지.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에 따라 승차감이 약 20, 30% 정도 좌지우지 된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됐을 때 이런 승차감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서 이 짱짱함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몇 가지가 미비한데 난무지들이 좋아서 이 승차감이 느껴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특 A급 차량 진짜 어쩌다 나오는 겁니다. 간혹 이런 특 A급만 그럼 구해줘. 100분 중에 100분이 특 A급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그 중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약 10%. 특 A급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운입니다. 운. 이 특 A급을 매입하게 된 제 운도 있고, 이걸 구입하시는 분도 그분 운입니다. 특A급 차량들은. 자, 근데 실내 상태는 그냥 깔끔하다. 그리고 수출형이라 이 마감재가 블랙 원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그렇지, 우드 내장재가 고급스러움을 증가시켜주는데, 연식이 지나고 또 그 유행이 지나면 그 우드 패턴이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정차 중에 옵션 테스트. 자, 앞유리는 오토라고 써 있어서 원터치가 되는데, 뒷유리는 오토라고 안 써 있으니까 원터치 안 되네요. 실어 바뀌었어. 자, 그리고 냉풍 시트. 냉풍 시트가 이게 좀 치사합니다. 이따 자세히 담아 드릴게요.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선 이탈 경보장치 제네시스에 들어간 차량들 별로 없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왜? 운전할 때 차선 이탈보다 후측방 경보장치가 더 유용하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는 후측방 경보장치 없습니다. 이제 DH부터 들어가죠. 아씨, 승차감 진짜 최고다 이거. 자, 이렇듯 승차감 확인이 쉬운 점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대파차 이런 차량들도 승차감이 되게 좋은 차량들이 있어요. 왜? 수리가 너무 잘 됐고, 관리는 잘하는데 사고는 관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고차는 또 저렴하고, 그러니까 사고차, 뭐 키로수 많은 차량들 시세는 분명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상태 확인해서 상태가 좋은 차량들이 있다면 싸게 좋은 차 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돼요. 얘는 선호 스펙이니까 가격은 당연히 비선호 스펙보다는 비싸겠죠. 판매하는 가격은 1450만원입니다. 1450만원. 2014년형에 6만 키로 완전 무사고, 이 정도 옵션이면 시세는 약 1500에서 1600, 많게는 1700까지 잡고 있습니다. BH가. 그런데 이 녀석은 판매 가격 1450만원. 자, 그리고 수출형은 내비게이션 사용 못하죠. 내비게이션을 이제 한국 버전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꾸진 않으셨어요. 후방 카메라만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안 되니까 뭐 핸드폰 T맵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출발. 오, 좋아. 그렇지, 출력 좋아. 오, 잘 나가. 출력 살아있어. 오, 좋아. 주행감 최고. 출력 하부 상태, 관리를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관리를 안 하면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관리라 하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교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행 습관에서 관리입니다. 주행 습관이 거칠고 차를 난폭하게 모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면 차 상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출력 깜짝 놀랐네. 저도 제네시스 380을 소유했었지만 380, 나름 괜찮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지금 계기판에 TPMS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공기압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자, 요철 구간 첫 번째. 자, 이렇게 가속하면서 넘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살짝 감속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넘어보시고요.
세 번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하면서 넘어본다. 이럴 때 브레이크 페달에 전달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부 상태의 컨디션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전달되는 진동들이나 이 충격들이 클수록 컨디션은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시운전 하시면서 상태 확인. 아, 근데 이렇게 짱짱한 차량들 매번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거 진짜 운입니다. 운 꿀보. 살짝 블랙박스랑 간섭.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살짝 걸려. 에쿠스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자,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2차 고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발. 오케이,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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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어. 오, 제법 밟았습니다. 야, 출력. 야, 이 정도 출력이 나오려면 관리를 진짜 잘했을 때 이 출력이 이 정도까지 살아있고 급 감속 시에도 차량 떨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합격. 주행 테스트 합격. 그래, 합격. 그 이상이지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게 없다. 제가 오늘 기분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날이었는데 또 이런 상태 좋은 차량 시운전 하니까 또 재밌고 기분이 업이 되네요. 상태 안 좋은 차량들 판매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해드리고 소개해드린 차량들도 있는데 상태가 조금 미비하면 찍는 맛이 좀 떨어지죠. 요런 녀석들 찍을 때는 요 맛이 난다. 아, 근데 이 출력 이거 장난 아닌데? 저도 3.8을 탔었지만 이 정도 출력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까지 아니었었는데 출력이. 똑같은 배기량이라도 하부 상태나 주행 승차감이 다 다르듯이 이 출력도 다 다릅니다. 얘는 진짜 단연 최고. 출력 이 정도 출력이 나온다고? 이 지금 스탑앤고 기능이 발동한 것처럼 엔진 이 진동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상태 같은 상태. 하지만 시동은 걸려 있다. 자, 마의 구간 상태가 어떨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대는 전혀 안 됩니다. 왜? 상태가 이미 좋으니까. 아, 이 핸들 짱짱한 거 보소 이거. 자, 잠시 정차 후 출발. 실내 잡음재 소음도 없고. 그렇지. 저 뒤에 후석 커튼 떠는 소리는 나고. 자, 실내 잡음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하부가 상태가 안 좋은데 하부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충격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실내 잡음재 유격도 생기면서 소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부가 좋으니까 소음이 당연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차량 실내 그리고 외관 상태 자세히 담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BH 수출형 차량입니다. 2014년 최초 등록 우리나라, 2013년형입니다. 2013년에 외국에서 신차로 뽑아서 운행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다시 갖고 들어오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한 차주분께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운행하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6만 킬로,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판매하는 가격은 1450만원. 상태가 특A급입니다. 특 A급. 자, 실내 주행 상태 매우 좋았어요.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드릴게요. 자, 제네시스 외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네시스 로고가 없죠. 엠블럼이 주문해 놨습니다. 수출형은 이 제네시스 로고가 엠블럼이 들어가질 않는데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착은 해 놓겠습니다. 여기 딱 제네시스 그 상징이 들어가죠. 엠블럼, 헤드라이트, 그릴 상태 매우 깔끔 우수합니다. 범퍼 하단 부분도 깔끔하고요. 자, 이쪽은 깔끔합니다. 반대쪽이 비비합니다. 자,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트레이드. 오우, 타이어 트레이드 60%. 자,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자, 휠 상태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60%. 자, 하부 상태 진짜 제가 가끔 짱짱하다 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훌륭해요. 아까도 제가 주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주행 습관이나 그 전 차주분의 관리 상태 그거에 따라 이렇게 차량들은 달라집니다. 자, 휠 내적 더 깔끔할 것 같은데 60%.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스톤칩 그리고 하단의 기스 그리고 여기 그리고 본넷은 깔끔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뜨문뜨문 이렇게 칠까짐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 그리고 얘 세판은 이제 구독자분에 한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해요. 앞타이어 트레이드 60%. 자, 휠 내적 다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주행할 때 약
약간 소음이 있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니까 그 작은 소음도 들리는데 역시 원인 찾았습니다. 이유는 넥센입니다. 넥센 타이어가 이제 가성비가 좋은 대신 다른 뭐 금호나 한국 그리고 수입 타이어 브랜드보다는 소음이 약간 유발이 돼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소음은 약간 있더라고요. 자,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구입하시는 분께서 구독자분이라면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볼까요? 자, 실내 상태. 자, 메모리 시트 스위치, 후석, 전동 커튼 스위치. 자, 그리고 윈도우, 백미러 관련 스위치들 보이고요. 하단에는 주유구 캐치, 트렁크 캐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장치, ESC. 이건 뭐 VDC, TCS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하단에는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전동 핸들.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실내 매우 깔끔합니다. 저 조수석은 제가 치울게요. 그 상단 대시보드 상태. 핸들 뭐 장난 아니죠. 실내 상태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외관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런 미비한 부분도 상태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확인되는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들 들어가 있고요. 후속에서 바라본 전면부 뒤쪽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수출형이라 스위치 모양이나 배열이 다르죠. 여기를 열면 컵홀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송풍구 2구. 후속에서 바라본 전면부 상태.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천장 내장재 상태 매우 우수하다. 자, 그리고 송풍구는 4구. 자, 후속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담아 드리고요. 앞쪽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동승석 조수석 도어 상태입니다. 가죽 시트 상태 겁나 깔끔. 아, 실내랑 이 주행 성능 진짜 이 녀석은 탑입니다. 탑. 자, 트렁크 한번 보고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고무 매트 제네시스 로고가 박혀있는 녀석으로 장착이 돼 있네요. 자,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수납함도 매우 깔끔합니다. 자, 템포러리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오씨, 깔끔해. 자, 이렇습니다. 자, 시동. 오씨, 좋아 좋아. 자, TPMS 불 들어왔는데요. 이건 제가 확인해서 소고해 놓겠습니다. 자, 핸들 가죽 상태 장난 아님.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차량 휘발유 차량도 이제 약간의 진동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내비,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는 작동 잘 됩니다. 뭐야, check your surrounding for safety. 너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확인해라. 이 정도 영어 다들 할 줄 아시죠? 자, 내장재 상태, 동승석 가죽 시트 상태. 아, 대시보드 이 블랙, 참 블랙이 느낌이 좋아. 자, 그리고 공조기 관련 스위치. 하단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블루투스, 그리고 DVD 사용 가능하시고요. 미디어. 자, 그리고 열선, 냉풍. 그리고 조수석에는 열선만 들어갑니다. 냉풍이 없어요. 자, 한번 나와봐. 자, 우리 DIS로 조작하시면 되고요. 컵홀더 2구. 자, 그리고 콘솔 화면은 USB 억제단자 시거증 1구 있습니다. 자, 차량 상태 이렇고요. 키로수는 그리고 마일로 표기된다. 자, 차량 상태 이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 자, 그리고 하이패스 일체형 루밀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이패스를 달아 놓으셨었는데 떼어가셨어요. 하이패스 저희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수출형 차량 어떠셨어요?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 서둘러주세요. 그리고 외판 미비한 점은 서비스 들어갑니다. 단 구독자분에 한해서 서비스 해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te to see you say, yes, I know I'm crazy, crazy about you, crazy.